안녕하세요. 두명조선 금강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제죠. 4월 16일 금요일, 4월 16일 금요일 날 기사가 하나 났다고 오전에 그 스포츠 전문 우리 이교덕 기자님이 카톡이 오셨더라고요. 롯데FC 시합이 창원에서 7월 3일 날 열린다고 보도자료가 하나 올라왔던데 혹시 저도 그때 이제 시합을 하냐 경기를 하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. 카톡으로. 그래서 잘 모르겠다. 근데 아마 넘버대회 첫 개최, 관중들이 들어오는 첫 개최를 할 때 저도 시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한 건 모르겠다. 카톡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오후에 그 김동욱 과장님이라고 롯데FC 과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7월 3일 날 창원에서 시합을 할 예정인데 이제 제가 괜찮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는 뭐 괜찮다고 했더니 김재환 대표님이 잠깐 통화를 하자고 바꿔달라고 하셔서 통화를 했는데 7월 3일 날 이제 창원에서 하는 게 이제 시합을 하기로 확정이 됐고요. 김대한 대표님이 안 그래도 김동욱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인스타에 사진을 한두 장 정도 운동하면서 요즘에 사진을 올렸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하시길래 그냥 지금은 체력 훈련이랑 근력 운동 어차피 제가 또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고 제가 원래 또 캐릭터가 있으니까 촬영을 그것 때문에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김대한 대표님께서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. 그럼 왜 그러시냐. 저 이제 드라마도 어차피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끝나니까 남은 한 달 동안도 또 빡세게 할 거고 코로나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격투기 관련된 훈련도 하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. 대표님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냥 김재원 선수랑 저랑 잘 먹고 잘 자고 있다가 그냥 좋은 컨디션으로 꼭 시합을 이번에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. 부상 절대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의 말씀을 또 우리 김재환 대표님이 하시더라고요. 김재훈 선수랑 형님은 제발 이번에 꼭 해야 되니까 우리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알겠다. 저도 뭐 솔직히 제가 처음에 뭐 김재훈 선수를 도발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본의 아니게 참 죄송스럽게도 뭐 어깨 부상이나 허리 부상 때문에 두 번이나 연기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세 차례나 연기가 됐는데 다들 뭐 무슨 맥그리거도 아니고 맨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지들끼리 기대도 안 된다 뭐 저거 건강론이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또 해주시고 DM으로도 그렇고 뭐 유튜브 댓글도 몇 분이 또 그럴 거면 하지 마라. 뭘 한다고 하냐. 나이 먹고 그만하면 됐다. 뭐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진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합을 하고 싶습니다. 경기를 진짜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좀 짜증 나시고 화나시는 마음을 조금만 접어두시고요. 7월 3일 이제 하면 이제 한 두 달하고 한 10일 뭐 그 정도 두 달 한 반 정도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번에는 진짜로 꼭 저는 물론 김대현 선수가 또 무슨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상 없이 무조건 그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합을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재훈 선수나 저나 체력 좋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기지 않을까. 물론 김재훈 선수는 프로 파이터니까 저보다 기술적으로 분명히 뭐 좀 더 나은 점이 있겠지만 그 나은 점을 저는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커버를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질질 끌다 보니 어느덧 3년째가 됐는데 야 그럼 뭐 이제 기대도 안 된다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이 시합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댓글들을 달아주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시 한번 롯데FC 팬분들과 격투기 팬분들한테 김재훈 선수의 시합을 꺼냈다가 시합을 못하게 돼서 이제까지 오게 된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. 죄송합니다. 이번에는 꼭 진짜로
김재원 선수와 시합을, 그리고 김재원 선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라도 뭐 체력적으로 안 돼서 막 헥헥 떼면서 너무 퍼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, 그래도 그 말 꺼냈다고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라도 하는구나, 뭐 그러다가 혹시라도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꼭 그렇게 해서 기대를 얼만큼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, 솔직히 기대도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, 좋은 모습, 열심히 하는 모습, 그리고 멋진 모습, 재밌는 경기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상 없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제 촬영이 끝나면 한 6월 초부터 시합 전까지 한 한 달 동안 뭐 제대로 뭐 제 나름 제대로 운동을 그때부터 훈련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. 그 전까지는 계속 꾸준히 몸 만들고 저는 이제 체력 훈련 위주로 계속 할 거고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3년 기다린 거 뭐 두 달 열흘 못 기다리겠습니까? 무차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송합니다. 기다리기 위해서. 얼마나 재밌는 경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기다리시기야 한 만큼 제가 최소한 저라도 저는 제 나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시합을 열 수 있게 주선을 해주신 로드FC와 오래 기다려준 김재원 선수 그리고 로드FC 팬분들과 격투기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. 다 왔습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2시 반 정도 됐거든요. 또 매미집에 오늘은 또 가슴 운동과 체육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황사도 조심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. 운동은 즐겁죠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의 정.